네, 태풍은 오늘 밤사이 제주를 지나서 내일 오전에 경남 사천과 통영 사이에 상륙할 걸로 예상됩니다. 가장 먼저 태풍이 닿을 걸로 예상되는 경남 사천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지욱 기자, 거기는 벌써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지금 선박들은 이미 다 대피해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 경남 사천 삼천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태풍 카눈의 예상 착륙 지점에서 약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후 한때 소강 상태를 보였던 비출기가 다시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곳 경남 해안 지역엔 이미 강풍과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곳 삼천포항을 포함해 사천시 항포구에는 약 1,300척의 배가 태풍에 대비해 정박해 있는데 어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아직 배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전 9시 이곳 사천과 통영 사이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대 400mm 이상의 많은 비와 초속 40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태풍이 상륙할 걸로 예상되는 지점이어서 더 걱정인데 지금 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오늘 오후부터 이곳 어촌마을을 좀 돌아다녀 봤는데 주민들은 태풍의 강도를 예상할 수가 없다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는 노프줄을 세게 매가지고 쭉 매놨잖아요. 이게 뭐 굉장히 힘들 거거든. 그러니까 물 때가 제일 문제지. 딱 태풍 불 때 물이 이빨이 만수차하면 그때 이제 제일 걱정이에요. 오후 6시쯤 비상 3단계를 가동한 경상남도는 하천병과 도로 등 재해 취약시설 294개소를 사전 통제하고 위험지역 주민 482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또 경남 연안으로 가는 여객선과 어선 등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 삼천포항에서 SBS 김지욱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